함께 잘 산다는 이 말이 뭔 말인가 이거. 그것도 정확하게 또 알아야 돼. 잘 산다는 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. 그죠? 이때 모든 생명들이야. 모든 생명. 모든 생명이 여기 있는 이것도 포함돼. 이 칠판도 포함돼. 알겠죠? 모든 생명들이 잘 산단 말이야. 하나는 행복하고 네, 하나는 풍요를 누리.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거죠. 누리는 우리 정리가 딱 먼저 되셔야 돼. 공부해야 하세요. 같이 잘 먹고 잘 살아.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예요? 아, 모든 생명들의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거죠. 그럼 취직을 왜 하세요? 아,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.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 탁탁 나와야 돼. 그건 이제 이쁜 말로 다 함께 잘 살아서. 이게 분명하셔야 돼. 근데 이게 제일 안 돼 있어. 그 취직하러 가서 취직 면접 보는데 왜 취직하세요? 아, 돈 벌어야 노예 편하게 지내지. 그 대답밖에 못 하니까 땡 하고 떨어지는 거지. 그래서 또 물어봐요 제가. 그렇게 하면 면접관이 합격을 해줄까요? 하면 안 해주지요. 안 해주면 대답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. 너무 안타깝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시라.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는 목적은 알았는데 명상을 어떻게 명상이란 어떻게 하냐면 이 명상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대상을 딱 보는 거예요. 대상을 첫 번째는 이 대상. 여기서는 뭐냐 호흡 명상이니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대상 아시겠지? 그 대상을 먼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. 여기 첫 번째. 그래서 숨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보는 거예요. 숨이 들어가고 나올. 자, 요걸 집중해서 보면 요게 첫 번째 무슨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요런 뭐 생각이 혹은 기억이 계속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를 괴롭혀. 이 생각이란 놈이 지가 대장 노릇이에요.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주시고 막 괴롭힌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숨이 들어오는 어떤 대상, 그게 뭐 꼭 숨 아니라 돼요. 뭐 나무를 하나 쳐다봐도 아무 상관없지. 어떤 걸 내가 딱 쳐다보고 있을 때는 생각이 왔다 갔다 무네. 그래서 첫 번째 이 생각의 주인이 되도록 해준다. 명상을 하게 돼. 생각. 처음에 명상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. 와, 어떻게 속에서, 가만히 보니까 속에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처음에는 느낀다. 살다 보면 그걸 몰랐는데, 오히려 명상할 때, 와, 내 안에 이렇게 너무 생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느낌. 근데 계속 집중하게 되면, 여기는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집중하라니. 집중하게 되면, 이 생각이란 놈이 이제 날뛰다가, 날뛰지를 못하고 차츰차츰 가라앉게 되죠. 그러면서 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인으로 바뀔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게 되는 게 첫 번째 명상. 그럼 자, 그 생각이라는 요놈을 내가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, 이제는 주인이 됐으니까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다면 안 할 수도. 그리고 두 가지를 자기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. 지금까지는 바쁘게 산다고 생각 이걸 가지고 관찰하는 놀이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, 명상이라는 이 이름으로 생각 요놈을 내가 지켜보고 요놈을 이렇게 사용도 해보고 사용 안 하는 것도 해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그게 명상이고. 어때요? 자,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 이걸 생각이나 마음을 그 명상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. 이러면 이제 잘 사용하는 거야. 잘 사용. 그래서 어떤 것을 여러분을 할 때는 들어가 보면 잘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명상도 내 마음을 잘 사용하는 수단이고 내 생각을 잘 사용하는 수단이에요. 이게 목적이 아니다. 그래서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. 그래서 또 생각 요놈을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쳐다보고 있다 보면 생각들이 날뛰지 못하니까 자연히 집중이 되면서 생각이 가라앉게 되죠. 자, 생각이 가라앉은 뒤에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
여러분들 여기서 또 다른 지혜를 배우게 된단 말이야.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이제 관찰할 수 있어. 생각의 뿌리를 볼 수가 있다. 그래서 명상은 중요한 수단이 된다. 그래서 요즘은 다들 명상하라고 다 가르치고 그래요. 명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한 30분이라도 좋아요. 10분이라도 좋고 자기 전에 유일하게 시간이 딱 낼 수 있는 데 일어나자마자 명상. 잠들기 전에 이거는 고정적으로 할 수 있죠. 처음에는 그렇게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생각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먼저 생각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게끔.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그 다음에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생각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지켜보는 것도 해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생각이 텅 빈 데서 즉 무에서 생각이 탁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천부경 같은 공부하면 하나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은 하나 따서다거든. 일시 무시. 그럼 그런 말이 자기는 이제 아 맞네. 하나가 탁 시작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텅 빈 무에서. 불교에서는 물 안 하고 공이라 유교에서는 또 뭐 도교에서는 흐라 그래 빌흐자 텅 빈다 빌흐자 거기서 톡 올라오네 이런 걸 이제 아 그런 말이 무슨 말이지 텅 빈 데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이 명상을 통해서 뭐 지혜를 확인할 수 있어. 그래서 요즘은 명상이 대부분 사람들의 이제 생활화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틈틈이 일어나자마자 10분이라도 좋아요. 5분이라도 좋고. 꾸준히 자기 전에 명상을 꾸준히 하셔서 명상을 통해서 그 속에 텅 빈 데서 나오는 내 마음과 생각들을 볼 수 있고 이 텅 빈 것이 무한한 곳이고 자세히 더 들어가서 이 텅 빈 곳에 지혜를 볼 수 있고 야 텅 빈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없네? 못하는 게 없네? 모르는 게 없네? 와, 이게 다 갖춰져 있네. 무한한 가능성으로 되어 있네. 이 텅 빈 데는 아무 문제가 없네. 이런 말들을 법문으로 하면, 아, 그 말이 뭔 말인지. 그리고 또,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춰져 있네. 이런 말들을 자기는 자, 명상을 통해서 확인을 함으로써 자기 있게 돼. 아, 그 말이 옳구나. 그리고 이 텅 빈 데서 다 나오니까. 텅 빈 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 그러고 그 나온 모양들은 색이라 그러면 아 공에서 색이 나오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런 말들도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는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명상은 필수품이에요. 여러분 밥 먹는 거 똑같이 필수품으로 하셔야 돼요. "덕분입니다. 덕분스쿨에서는 매 주말마다 수련을 열고 있습니다.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오시면 대전역 동광장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. 9시 반에 출발합니다. 그리고 첫 번째, 세 번째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, 부산 관광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.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덕분스쿨 오시기가 편안합니다. 여러분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덕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